주일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레임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이게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목사가 어떻게 전하나, 그리고 그냥 워치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이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그 십자가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오늘은 또 어떻게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잘 알고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건가,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을 통해서 말하시지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받으시면 그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장한 경주를 하며 믿음에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달리는 사람은 목적지 하나만 생각하고 달립니다. 옆에 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푯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거기를 잘 도착해야 되는 것이 달리는 경주자에게 주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산다. 또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는 부모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태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만큼은 분명하게 사는 목적이 있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밥 먹는 목적, 돈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아주 정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달리는 경주자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정말 많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고 능력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라는 말은 아직 끝이 안 났다라는 거죠. 달려가는 경주자의 끝이 안 났는데 그 끝이 어디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부활 저 보자. 거기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볼 때 그 모두가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그러니 이 허다한 증인들을 기록한 이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 어느 시대에 누가 살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나,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구약에 기록된 것과 신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나눠볼 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라고 말한 이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근데 예수를 먼저 안 쓰고 그리스도를 먼저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여기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 지혜를 구약이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자,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다섯 권의 책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율법서라고 우리가 일명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지서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다섯 가지, 이걸 시편이라고 말하는. 그러니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구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고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무엇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나왔던 얘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구약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뭐가 되어지고 본보기가 되어지고 깨우침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구약이 써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대표적인 거를 한 가지를 집어서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에서 가장 우리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건 아담 창조예요. 그렇죠? 자, 이 아담 창조, 아담 창조를 사도행전 17장을 우리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틀려서 참 많은 다른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리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에서 나왔어요. 한 혈통 누구? 아담. 그렇죠? 그러니 인류의 모든 족속은 다 아담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예요. 어느 나라, 어느 족속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 모든 족속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냥 다른 족속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들에게 가야 돼. 이런 개념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17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의 다른 족속을 보실 때 다른 나라 민족들을 보실 때 뭐로 보셔야 돼요? 한 혈통을 가진 한 가족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혈통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 사도행전 17장에 말한 거예요. 그렇게 족속들이 다 흩어져서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지만 그 온 땅에 하나님이 다 편만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계를 다 정해주신 거예요. 나라라는 경계를 정해서 어느 나라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 그 옆에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 모압이나 암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 아수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 이렇게 다 정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인가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뭐예요? 사람들이 더듬어서 혹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도 다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을 찾아서 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오는데 찾아보세요. 말라기 2장 15절. 그러므로 앞까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분명히 한 혈통에서 모든 민족이 나왔다 그랬고 말라기 2장 15절에는 한 영만 하나만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 아담 하나만의 창조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캐톨릭에서는 하나님이 영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이 내려올 때 사람들 하나마다 영을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부어준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인트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마리아는 그래서 거룩한 영을 집어넣어서 죄가 없다. 또 세인트들은 다 거룩한 영을 받아서 죄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둘러서서 그들에게 가서 기도를 하면 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이론하고 완전히 별개가 되어져요. 달라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담 창조 전에 많은 사람을 남자 여자를 지었다가 그중에 하나만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고 영을 부어넣어서 아담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됐고 아담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노아 방주 때 다 죽게 했다. 그래서 새 나라가 시작될 때 그 아담으로 이어진 혈통만이 이 땅에 남아졌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두 말씀을 보더라도 아담 한 사람만 지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을 지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는 것을 더듬어 알게 하고 궁극적인 그 뜻이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럿이 아니에요. 경건한 자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을 경건한 자손이라고 한다면 경건한 자손이 많아야 되는데 왜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함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담 하나를 지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왜? 아담 한 사람의 모든 혈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아버지가 있어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왜 이렇게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지게 했느냐면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들로 지으신 이유는 바로 오실 예수님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진짜 아들은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바꿔서 말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메시아라는 의미고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손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향해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지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진다. 사단,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가 되어지도록 하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분의 발꿈치를 뱀이 물지만 죽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뱀의 머리를 깨트려서 진멸하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은 오실 예수를 말한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바로 아담의 그 모든 이룬 일, 아담 하나가 창조되면서 인류가 어떻게 번성이 되어지고 번성이 되면서 어떤 죄 가운데 놓이게 됐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진 것을 기록한 게 구약이라면 바로 그 한 사람 아담, 참 아담이 오셔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거를 미리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을? 허다한 많은 민족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경건한 자는 하나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많은 무리가 다 어느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세상에 많은 무리가 있어도 아담 안에. 아담 한 사람의 죄가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죄인이라고 한 것처럼 사망의 왕노릇하게끔 되어진 자라고 한 것처럼 예수 생명으로 그들이 다 살아서 예수님 안에서 한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가진 그 생명 안에서 모두가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게 한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 누구? 예수. 경건한 자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경건한 자손이 되어질 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게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율법, 선지서, 시편 이렇게 말한 것. 이것이 세 가지 기름부음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은 뭐 하는 일을 하는 중재자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
그 일을 위해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보좌에 들어가실 때 그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져가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으니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늘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신 분이 나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에요. 선지자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 관계를 잘 조정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예요. 많은 말들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냐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신 거예요. 무슨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십자가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인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냥 나타내신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입으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 사랑을 내가 입은 자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 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죽을 필요가 없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느냐를 주신 메시지가 단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했냐면 십자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너는 내 사랑을 받고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나의 짊어져야 할 사망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럴 때 그것이 나를 완전케 한다는 거.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 1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는 건데 이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는 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고 그 예정한 뜻이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거.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는 거. 곧 만물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구약에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말한 거구나. 그 일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즉 저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경건한 자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는 거구나.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같이 우리 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예요. 더 뭐가 필요하다예요? 필요 없다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예수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기 때문에? 제사장이고 선지사고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구원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로 하여금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달려가는 경주자예요. 왜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일을 만나지만 경주자는 달려가면서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 저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달려가면서 빌딩도 볼 수 있고 나무도 볼 수 있고 강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문제가 안 되고 오직 그는 그 푯대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푯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바로 부활인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경건한 자손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 선지자예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자, 그렇다면 이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달려가는 경주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주는 가는 동안에 뭘 하는 거야? 죄를 벗는 경주를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를 벗어버리는 회개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은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죄를 깨달을 때 갖고 오라 그래요. 아직 깨닫지 못한 거를 회개하라고 절대 안 하십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아, 이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구나 라고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그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빛으로 조명을 해서 빛이 우리 앞에 비춰지니 그 빛 앞에 보니까 보이죠?
컴컴한 데서 보일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우리가 나와야, 말씀 앞에 나와야 내 어두움이 드러나고 보여지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만 앞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믿음이 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벗어버리며, 그리고 그 다음이 인내로서, 그렇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나아갈 때 계속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다른 말로 경건의 후손이 되는 것, 다른 말로 부활을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늘의 상을 얻는 것, 뭐 등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돼 있죠.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주셔야 해요. 내 삶의 모든 목적, 먹는 목적, 자는 목적, 일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오늘도 일어난 일을 참는 목적,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어도 그거를 참아야 되는 목적, 오른뺨을 친데 왼뺨을 내놔야 되는 목적, 모든 목적은 바로 그것이 여러분 심령의 목적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얻고자 할 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걸 할 때 조바심이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내가 그분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때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는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죽을 때. 육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의, 내 모든 이론을 그냥 다 버렸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냥 믿고 사는,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주님은 다 보시죠. 다 아시죠. 그죠? 패브 기수 갖고 오지 아세요. 100% 믿음이 될 때까지 안 하세요. 50% 믿음이 아닙니다. 99%의 믿음이 아니에요. 100%의 믿음. 그때가 바로 내가 완전히 비워놓을 때, 내가 완전히 내려놓을 때, 완전히 주 앞에 맡길 때, 그때 주님이 일하셔요. 우리에겐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분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이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 앞에 있는 기쁨, 무슨 기쁨?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누리는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예수님이 앞서가셨는데 그 앞서가신 예수님이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 이게 길이구나. 바로 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길, 요 길로 나도 똑같이 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자에게 있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경주를 사람들이 시작할 때 루트를 다 정해놓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서 거기에 간다고 돼요? 실격이에요. 그럼 오직 정해놓은 경주를 다 마친 사람에게만 상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골인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상 나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상을,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
참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신 말씀 같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그 부끄러움이 예수님이 당한 부끄러움이 어떤 게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를 받으셨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침뱉음 당했죠. 주먹으로 맞았죠. 멸시당했죠. 그렇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함부로 대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질고를 친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그리고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분이 일어나거나 속상하거나 마음이 상해서 낙심되거나 하지 않겠죠.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온전히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가는 사람.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그 무릎에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으면 산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는 십자가의 길은 인내로서 가야 된다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길은 뭐예요? 매 순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거예요. 날마다 죽는 인내. 죽지 않으면 그거를 믿음으로 버리는 인내. 그것이 우리의 바로 그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이미 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죠.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갈 그 곳,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여러분 질그릇에 여러분은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까? 생명, 예수 십자가의 생명, 그 피를, 그 믿음을,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가졌으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저는 위로가 되어져요. 그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져요. 난 너무 약하거든. 그렇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능력자인 걸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의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이 능력이신 것을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허부적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격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답답한 일이 있어요. 정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 뭘 할 수 있고 저게 해결이 돼야 뭘 할 수 있고 뭔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당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나를 우격싸서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아주 힘들게 공격을 사방으로 합니다. 저도 이걸 다 당해본 사람이니까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가 다 이뤘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열심히 여러분을 비워드리면 돼요. 그냥 놔버리시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의지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자유해요 안 해요? 자유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으면 더 감사. 할렐루야. 다 이루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함이요. 나를 더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요. 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니. 와, 이 축복이.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죠. 바로 이 달려가는 경주자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가 누구인 걸?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 예수가 다 이룬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경주자예요. 이 사람이 달려가는 경주자예요. 어떤 문제도 그 앞에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세상의 것 때문에 남 잘 사는 거 보면 배 아프고, 잘 되면 왜 나는 이래, 그럼 차별하는 것 같지도 안 느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게 내 것이 아니니까. 저것, 저 하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저게 내 것이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것을 많은 자 중에 나를 부르셔서 내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 아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걸 알게 하신 이 축복.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한 것, 남이 알지 못하는 것,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남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거 나는 귀하게 여기고, 그거 나는 알아. 그게 왜 귀한지 알아. 그게 왜 소중한지 알아.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난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달려갈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이것만큼은 꼭 쥐고 가리라. 꼭 얻으리라.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일이 무언가를 아는 거예요. 다 이루신 걸 아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평강을 누리는 자죠.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담인이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자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양식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 뜻을 내가 알 때 어떻게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할렐루야 하겠느냐. 그렇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에 만약에 옆에 영혼이 실족을 한다면, 상처를 입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값을 요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나 행동에나 늘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세 번째, 그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 걸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기름 부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름 부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sacrifice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지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 뜻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 된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 바로 그 생명의 빛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는 그로 인해서 바로 다른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허다한 증인이 우리 앞에 많이 있었던 것은 바로 나를 오늘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그 허다한 증인들이 한 것처럼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요.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권세, 그 능력,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서 그것이 나타나지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 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다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면 이 말이죠. 그래서 네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이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그 능력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능력을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할렐루야. 복음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다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나는 내려놓으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리고 그 가신 길을 그냥 인내로서 열심히 가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우리 안에 그 받은 복을 우리가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어떻게 하신 날? 다 사하신 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기쁜 날을 가진 사람 기쁘고 즐거우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이게 뭐예요? 움직여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서라는 말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 말씀을 받다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움직여서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아까 우리 모든 민족이 누구라 그랬어요? 내 형제, 자매, 한 혈통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가가지고 내가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니까 물이 있으니까 세례 받아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뭐의 세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물 세례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또는 물에 가서 침례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서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분부한 것, 그 분부한 것을 잘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지어지고 바로 경건한 자선 한 몸이 세워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믿음, 한 세례.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달려가는 나는 삶의 목적이 뭐냐? 분명 목적이 있어야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그럼 무엇이냐? 내 앞에 있었던 많은 허다한 증인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왜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근본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다 이룬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놓고 기도하시겠어요?